나는 진짜 한마디 밖에. 나 너 아는 새끼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그냥 바지깎기 개새끼야. 야, 바닥 떨어진다. 미친년. 알았어, 알았어. 원하는 게 뭔데? 아! 오, 벌써 한 샷. 근데 먹지. 근데 먹어. 리허설 은근 잘 하세요, 보다가. 내 재능 중이야, 또. 마시고, 해롱이. 또! 자, 갑니다. 빠르게. 새벽 갖고 와? 새벽 갖고 와? 갖고 와? 새벽 갖고 온다? 웃기지? 웃기지? 조심해. 어? 조심하라고. 뭘 뜯어버려. 너 내 능력 알아? 너 내 능력 아니야. 뭘 뜯어버려. 어? 존나 무섭네. 대가리 뚫릴 뻔했네. 내 능력자한테 대가리 뚫릴 뻔했어. 아야, 너 무시한다 이거. 아, 내 능력자한테 내 능력 낸 있지. 내 능력이야? 대가리 뚫는 거? 그 뭐야? 내 능력이 몰랐어. 뽀뽀 뽀. 제대로 카메라 앞에 제대로 해. 싫어. 안 해? 뱅! 뱅! 처음에는 죽어! 야, 그냥 텐텐으로 막걸리 걸고 뜰래? 오케이. 너 나 쉬다 올게. 합체로 좀 하자. 이건 찍지 마세요. 예? 선 넘지 마세요. 아, 저 합쳐 좀 합니다. 야, 나 바지 벗잖아. 야, 아니 바지 씨, 야, 오줌 나올 것 같아. 합쳐 좀 할게요. 그만해. 아, 합쳐 좀 하겠습니다. 야, 하지 말라고. 아, 오줌 쌀 것 같다고 그러시나. 하지 마. 존나 멋있다. 죽어. 금강. 그 금강 알아? 개새끼야. 어? 좀 아나 보다? 고려? 오. 이게 고려야. 어, 너 고려 할 줄 아네. 금강 뭐지, 금강?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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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정신 통일 국민의힘. 아, 국민 아니야. 야, 나 불 안 치고 렉 걸렸어. 맞아. 아니, 렉 걸렸어. 야, 하지 마. 아니, 렉 걸렸다고. 그래도 마시긴 해야지, 병신아. 아이씨. 또 실력이 병신아. 어, 씨발 병신아? 흑인이 한 번만. 오케이, 그럼 소원? 소원. 너 마시면 뭐, 너 빠꾸다. 블랙. 진짜? 블랙. 힐링 나올 것 같은데? 블랙. 소원 뭐야, 소원 뭐야? 바지 벗고 여기 올라와서 롤린 쳐줘. 아니, 기둥 팬티가 너무 웃긴 것 같아서. 아, 맞네. 팬티가. 아니, 이미 해야지. 어, 그냥 시원해. 걷어봐. 야, 기둥 아래로 올라와. 너, 씨발, 내가 이거 하면 너 다음부터 죽었어. 시도 안 하지, 너. 시도 내가 하지.
부잔 연속으로 맛있게. 그렇군. 진짜 춤척 병신아. 부잔. 무슨 개소리야. 부잔이 뭐지? 아, 너... 다 싼? 다 싼? 아니, 다짜 못 먹어. 다 싼 춤춰. 엄마. 씨발 여기서 고출. 아니 하나 바꿔. 롤레 롤레 한 번 더. 버릇명. 야, 재현이 맨날 바지밖에 하면서. 어려워? 롤린 처박 거의 올라와. 올라와 롤린 처박. 올라와 롤린 처박 개새끼야. 롤린 처박. 야, 나 because of you 나의 생각뿐이야. 나 미치겠어. 너처럼 있잖아 내 모습이. 그대가 말해줘 사랑한다고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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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린. 나까지 시켰다. 너 안 하면 진짜 개새끼야. 야, 바지 벗는 게 그렇게 힘드냐? 저 우리한테 그렇게 먹을 생각 하면서 바지 벗고 술 먹고 할게. 저 우리한테 그렇게 내려놓으라 하면서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거 알아고 표정이 이러니까 좀 그러네. 떠라 나 씨발 그 정도 아무렇지도 않거든? 바지들이 없는게 못해서 아나콘다를 보여줘! 아나콘다 자랑해! 대장! 대장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 대장 자기도 못하면서 나한테 시키는 시켜. 얘, 너 믿고 가슴 어그로 끌었어, 대장. 나도 가슴 어그로 끌었다. 안 끌었어. 나도 가슴 어그로 끌었다. 나도 끌은 거 같은데. 대장, 너 믿고 단발로 잘랐다. 대장. 대장. 왜 나 믿고 잘라? 내가 잘라. 너 믿고 수면 내시경 했고. 그냥 그럼 쳐. 아마 안 할게. 와, 존나 냄새. 존나. 너 화장실 가자. 와! 자자 이제. 얘 이제 끝났다. 출사 출사 이제. 들어가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야죠. 뭐라고? 야, 나 짜증 죽어버리지. 알지. 이종아,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노력해. 야. 아, 형구 형. 또 왔어요? 형아. 결혼 축하해 오빠. 왔다. 야, 너네 결혼 초대 못해서 미안하다. 아, 진짜 가고 싶었는데. 형 오빠 코로나 때 못 갔잖아, 그치? 어, 지인들 다 못 불렀어. 진짜 존나 섭섭해. 형 오빠 얘가 존나 부른데. 나 진짜 한마디 할게. 개새끼. 내가 진짜 이 자리 빌어서 한마디 할게. 야, 근데 불렀는데 안 갔어? 우리 가족들이 제일 욕하더라. 안 와서? 야, 재현이 어떻게 안 올 수 있어? 재현이 안 올까? 타임! 재현아! 아, 진짜야? 내가 얘기는 안 했거든? 야, 부산 한 명도 없어. 야, 그리고 내가 하나 얘기해줄까? 런닝맨에 있는 출연진 안 온 사람 한 명도 없어. 유재석, 빠진 광수, 하하, 김종국, 김석진 다 왔어. 이 새끼가 너가 더 유명해? 그 새끼는 나한테 뭐라 그랬냐? 전날? 진짜 딴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야. 야, 그 질문을 나한테 할 질문이냐? 와, 자기 앞에 누구야 그랬다고? 잠깐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프레임이야. 프레임 아닌 거 같아. 아니, 나 그때 진짜 프레임 아니야. 아니, 나 지금 카메라 없다 생각하고 얘기할게. 지금 나 카메라 없어. 너 포크 끝이다. 와, 개새끼 아니야. 바지 깎게 개새끼야. 와, 나 개새끼야. 나 개새끼야. 야, 자, 지금부터 토크 시작, 토크 시작, 개새끼. 야, 내가 한마디 할게. 내 지인 중에 초대한 사람이 두 명 있어. 윤부 사장님, 너. 내 모든 지인 중에 초대를 두 명 했어. 왜냐면 나중에 내 형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지인들 나도 난감하다. 웬만하면 뭐 저 형도 그래서 초대를 거의 안 했어. 아, 그래? 어. 미안, 초대하지 않았어. 내가 오라 그랬어.
제가 물어봤어요. 애가 거기에 낄 자리냐 아니냐 물어봤더니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몰라, 좀 애매하네. 그 부사님한테 물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두 번째, 정말 그는 섭섭했는가? 진심으로 서운했나요? 그랬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나는 얘가 뭐라 그랬지 당연히. 뭐라 그랬다고? 당연히 뭐랬지. 야, 너는 와야 되지 않냐? 내가 그랬지. 그랬다. 아, 존나 억울해. 안 그랬어. 내가 그랬으면 갔지. 내가 그런 거는 너 부담 가질까봐 얘기하는 거야. 배려를 해줘도 모른다. 진짜 똑똑하다. 진짜 너무한다. 야, 부담 가질까봐 너는 좀 돌려 말하는 거야. 나는 느낌으로. 만약에 아니 너 동생이 결혼했다 쳐봐. 너가 나한테 오래. 내가 힘들어. 아씨, 좀 그런데. 이래. 어떻게 하냐 나 아직. 야, 뭘 그래. 그냥 오기만 해. 그냥 오는 게 중요하지. 그치. 그게 정답인데 난 그런 얘기도 안 했어. 야, 오지 마, 오지 마. 이랬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부담 가질까봐. 진짜 오지 말라고. 근데 재열이, 야, 근데 이게 그건 거 같아. 둘이 성격 차이가 그런 거야. 재열이는. 아니야, 그거는 성격 차이가 아니고 그 내 가족이라고 생각. 야, 니랑 나는 어? 야, 가족이야. 거기서 오주가 있었는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니 근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 너랑 나는 가족이야. 야, 그렇게 생각해 보니 제가 좀 실수한 거 같아. 야, 너 생각이 짧은 거야. 사실 제가 이거 형이랑은 그렇게 안 친한데 어머니랑도 친하고 이모니랑 친하고. 아, 그래? 이쪽 가족이랑 되게 친해요. 존나 개념머리 텅텅인 거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개념머리 텅텅이네요. 이렇게 또 재열이가 배우겠지 한 번 더. 나는 얘가 사회생활 못해서 모교직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니까 제가 저기 다른 잔치 어머님 저기 예순 잔치 뭐 이런 거는 제가 꼭 가라. MC랑도 보고 사회봐 개새끼. 사회 진짜 힘든데 한번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딴 거 다 떠나서 경주산 챙겨야 돼. 이렇게 보니까 지금 경주산 무조건 이게 아무리 오지 말라 그래도 챙기는 거야. 아, 그게 맞는 거. 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해, 최소한 내가 사회 봐주는 걸 떠나서 이 결혼식을 내가 책임은 지겠다. 아, 진짜? 어, 그럼 당연하지. 아, 당연히 책임져야지 내가. 진짜 멋있는데? 어, 만약에 너희 둘이 결혼을 해, 너가 죽어. 그럼 얘는 내가 책임져야지 당연히. 그럼 둘이 사는 거야? 어? 어? 그러니까 과부를 어디까지 챙길 거야? 아니 애기 얘 생활비와 얘 애기는 당연히 내가 챙겨야지. 무슨 아니, 나는? 아, 너 똑같아. 난 내가 만약에 죽어 우리 엄마 아빠 챙길 거야? 어떡해. 아, 당연히 챙겨야지. 난 어, 존나 멋있는데? 난 당연히 챙겨야 돼 생각해. 얘랑 나랑이야. 난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 난 정재훈이랑 난 아 카메라 켜진대 얘기할게. 뭐야? 그래. 꺼도 돼? 야, 아니 카메라 앞에서 맨날 나랑 정재열이랑 비즈니스 사이다 뭐 어쩌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재열이 내 인생에 최고야. 그냥 뭐야? 아니 난 진짜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난 1번이야 1번. 부사장님 정재열. 윤승준 정재열. 나는 부사장님한테 너무 큰 배움을 배우고 부장님 너무 존경하고 너무 배움 많아. 근데 나 똑같아. 얘는 못 느껴. 못 느끼지만 하여튼 나한테는 정태열 부사장님이 나한테 최고야. 너가 부사장님한테 느끼는 큰 배울 점은 뭐야? 아니 내 생각에는 그냥 날 믿으면 부사장님을 믿으면 돼. 나보다 부사장님이 더 믿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거든. 난 나보다 부사장님이 더 믿어. 네, 교수님. 네네. 교수님이라 불러. 승준이 형. 아, 잠깐만요. 부사장님. 승준이 형. 회사 씨. 여기 계셔야 되는데. 아, 술 먹고 있구나. 네. 승준이 형. 부담스러워하시는데? 제가 저기 빚 다 갚으면 제가 집에다가 한번 해드릴게요. 취한 게 아니라 이렇게 승준이 형님 저기 집에다가 공기청정기라도 하나 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승준이 형 아니면은 회사 돈을 좀 삥땅 쳐주시면. 빨리 말 그만하게. 부장님 생각하는 박현선은 어떤 사람이에요? 딱 그거 얘기가 끊을게요. 어, 좋다. 부장님 생각하는. 어, 나야. 아니 현선 씨는. 네. 진짜 탤런트가 있는 거. 어. 근데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진짜 10번 들었어. 어, 진짜요? 어, 진짜. 어떤 탤런트요? 없을 때. 진짜 현서 씨는 프로 같아, 프로. 오. 재능이
오. 잘 써먹어야 될 텐데. 오. 부사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사장님 생각하는 강제이. 아. 진짜 재현이는 제이 씨 가슴에서 못 만난다. 아 이게 나야. 그렇잖아. 아버지. 아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못한다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감동이야. 부장님 생각하는 정재열에 대해서 들어야 돼. 아우. 이게 진짜야. 부장님 생각하는 정재열은 어떤 느낌이야? 아니 재열이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이게 천재인 것 같아. 오. 이런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천재인 네. 것 같아. 어. 엣지가 있어. 엣지가 있어요? 엣지가 있어. 미치겠다. 내가 헐렁한 것 같잖아. 헐렁한 것 같은데. 지동이를 대적할 수 있는 대는 거지 없으면 안 되죠. 준이를 못 들었네. 야. 아 그러게 그걸 들었었는데. 야 너 천재랜다 부장님이. 정재열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난 부장님은 그럴 것 같아. 부장님 평소에 널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나는 적대 관계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하지. 아 부장님은 객관적이잖아. 너랑 내 중간이잖아. 그러면은 아니, 괜찮니? 아이씨. 야, 바닥 떨어진다. 바닥 떨어졌어. 무서워. 너네 셋이 자고 있어? 아씨 똥꼬 뭐야? 야 저녁 똥꼬 봐. 내가 언제? 아파 씨발. 아파. 잡아. 여자 빨리 잡아. 여자 빨리 좀 잡아. 너무 좁아. 야! 옆으로 가봐 그러면! 안 가야 돼, 봐봐. 옆으로 가봐! 옆으로 가, 옆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케이. 정재열! 왜? 미안하다. 어? 어제 사업 쳤다.